이데일리 TV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빅히트, 흥구석유, 원익큐브, 동양철관, 쇼박스, 코오롱까지 담았고요. 한국경제TV는 쿨마 B&H, 인텍플러스, 덕산테코피아, 그리고 파인테크닉스, 아모그린텍, EM텍까지 선정했네요. 매일경제TV는 제이콘텐트리, 넷게임즈, 이그젝스, GS리테일, 롯데쇼핑, 그리고 SM라이프디자인까지 넣었고요. MTN입니다. DNC미디어, ABL바이오, LG전자, 로지시스, 서진시스템,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가 선정됐습니다. 네, 종목 체크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죠. 네, 첫 번째 종목은 원익큐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큐브의 경우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 지난해 초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라든지 공급이 모두 위축이 되기도 했었지만은 나중에는 여러 공급처가 셧다운이 되면서 오히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상황이 이렇게 또 흘러가다 보니까는 단가 자체가 높아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도 안정화가 되면서 또 스프레드도 좀 개선이 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런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최근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오늘 30일에 또 주총이 열릴 예정인데 여기서 김영대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김 변호사가 이 윤 전 총장의 1기수 선배라는 소식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는 원익큐브에 대해서 어떤 실적 기대감보다도 이 원익큐브가 바로 정치 테마주로 연관이 있다라는 어떤 조금 그 얘기들이 좀 나와지면서 오히려 지금은 테마성의 흐름으로 주가가 이어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원익큐브의 최근의 일봉 흐름 보면서 좀 더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익큐브를 보시면은 이렇게 워낙 급등식으로 좀 주가가 흘러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익큐브의 경우는 지금부터는 오히려 약간은 리스크 관리 오히려 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특히나 정치 테마주의 경우가 워낙에 좀 주가의 급변동이 또 크기도 하고요. 네, 또한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점은 이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이 원익큐브에 대해서는 만약에 신규 매수를 좀 하게 되신다면 꼭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이제부터는 좀 관점을 투자하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어려우시다면 차라리 지금부터는 보수적인 관점이 더욱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 이라면은 오히려 손절가 부분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리스크 관리에 더욱더 힘을 쓰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은데요. 원익큐브의 경우는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 흐름 보이면서 꾸준히 5일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자체 11선까지도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손절가의 경우는 제가 4,3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라인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어요. 4,300원. 어쨌든 공시는 나왔어요. 관련이 없다. 네. 네,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정치 테마주는 좀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조언을 드리고요. 그럼 상방을 여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크게 쉽지 않네요. 예. 네, 원익큐브의 경우는 이미 시세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슈라든지 이렇게 좀 정치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주가의 또 변동성이 좀 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관점보다도 현재부터는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보수적으로 관점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절라인 4,300원 선.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콜마 B&H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좀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최근에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한 종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콜마 B&H도 마찬가지로 이 다른 이제 화장품 주들도 있겠지만은 특히나 중소형주로서의 또 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에서도 이 콜마 B&H가 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작년 중국에 이렇게 현지 공장 완공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특히나 중국 시장에 대해서 성장 가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보다도 중국 시장 안에서의 어떤 좀 기대감들이 좀 몰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해 본격적으로 좀 발생이 되었던 중국 지역 부분에서도 특히나 매출이 국내에서 2위를 차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의 어떤 점유율을 확대를 해 나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3분기에도 본격적으로 수출이 또 개시가 된 상황이고 특히나 최대 협력사인 애터미가 이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또 쇼핑몰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을 하고 또 최근 중국 시장 안에서는 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도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가 될 것으로도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을 더욱더 챙기자라는 인식도 증가하고 있고요. 또 소비 여력이 충분한 이 젊은 층들이 또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시장 확대는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콜맛 BNH의 일본 흐름 보시면은 일단 매물대를 한 차례 또 소화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나서 최근 들어서 이평선을 좀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세를 만들어지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바로 이 121선을 돌파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더 추세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일단 아직은 박스권 구간에서 머물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추세적인 흐름이 이어가려면은 이 박스권 돌파 흐름을 좀 더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5만 8천 원권을 좀 돌파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6만 5천 원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121선 부근 가격인 5만 3,400원으로 제가 손절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콜마 BNH고요. 중국 매출이 올해도 또 더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2.45% 빠지고 있습니다만 1차적인 목표 라인은 한 6만 5천 원 선 잡아보시고요. 손절 라인 5만 3,400원으로 제시를 또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 알아봤네요.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이그젝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이그젝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보니까는 좀 장중에 큰 폭으로 변동성이 좀 나타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분명히 오늘 아마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첫해 집중 분야로 바로 암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표적이라든지 면역 항암제와 그리고 뇌종양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이 이그젝스가 좀 주목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작년에 이렇게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통해서 HLB 자회사인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에 바로 $1,000,000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련주를 묶이면서 오늘장 좀 주가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그젝스의 또 일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장중에 큰 폭으로 급등하는 모습 보였지만은 아쉽게도 다시금 또 주가가 밀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경우는 좀 단순하게 이슈로 인해서 일시적인 좀 급등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한 바로 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소간의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슈로 급등했다면 오히려 조금 더 어느 정도는 또 차익 매물에 대한 좀 우려 가능성도 좀 염두를 두셔야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경우는 이미 급등을 하고 내려온 만큼 신규 매수의 경우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이 1,500원으로 제가 손절 라인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보라는 의견이시고요. 이그젝스 지금 1.5%대인데요. 10%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상승폭을 줄인 상황입니다. 변동성이 좀 나타났으니까요. 손절 라인은 1,500원 선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네, 관심주 어떤 걸 사실 요즘 종목 고르기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요즘에 이렇게 좀 중수형주에 좀 관심을 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 조금 더 강하죠. 네, 예. 그래서 워낙 개별 종목이라든지 또 중수형주 위주의 좀 장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안에서 고른 종목은 바로 알루코를 오늘 관심주로 꼽아보았고요. 네. 일단 알루미늄 압출 전문 기업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던 국내 건축물 창호용 알루미늄 자재 부분을 또 사업비를 대폭 줄여놨었는데요. 대신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첨단 산업료 부품 소재 위주로 사업구를 또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라든지 뭐 자동차 경량화 부품이라든지 또 뭐 철도차량 경량화 부품 등과 같이 이 녹색 산업료 고부가가치 소재 부품 개발에 또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친환경 시대에서는 굉장히 또 트렌드에 맞춰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독일이라든지 스웨덴, 일본 등을 모델을
삼아서 첨단 기술을 연구를 하고 또 벤치마킹을 해서 알루미늄 제품 제조 관련해서 약 100여 건의 국내 특허를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또한 작년 6월부터는 이 LG화학의 배터리용 그 전기차 배터리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팩 하우징 계약이 또 수주가 진행이 됐었고요. SK이노베이션에는 이 전기차용 배터리팩 하우징 수주를 했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납품이 들어갈 예정인데 최근에 고강도 알루미늄 이 소재 개발을 위해서 또한 삼성과도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알루코의 일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강하게 바로 이 121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굳건하게 지지라인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오히려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평선 자체도 서서히 수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박스권 상단 부근까지 노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거래량까지도 함께 동반이 되면서 오히려 추세적으로 바닥을 탈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알루코의 경우는 지금도 상당히 저렴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장 관심주로 알루코 좀 꼽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4,800원 아래에서 가능하시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5,500원, 손절가는 4,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강보합권 흐름이네요.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4,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모멘텀 잘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알루코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